아, 유디 아만 사제님께 모험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독수리 문장에 대해 조사하러 도착했습니다만 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망할 슈에리트 놈! 보급로를 끄는 것도 모자라서 습격을 해대다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죽을 고비는 넘겼군. 정말 고맙소. 멈춰라! 이곳에 들어가려면 신원을... 부상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제님. 아, 도착했군요.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셨군요. 저는 여기서 병사분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치료해줘서 고맙네. 난 루테란의 기사, 실리안이라고 하네. 아, 실리안님. 저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동료이고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부상자들의 치료가 늦어져 걱정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됐군. 고맙네. 유디아를 건너온 건가? 피곤할 텐데 식사라도 준비해두지. 목표를 찾았다. 확실히 제거해라. 조심하세요!
왕자님을 지켜라! 주의를 경계해! 실리안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허들갑 떨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왕자님, 피가... 괜찮대도 조금 긁힌 것뿐이야. 이런, 조금만 참으세요. 길레아 마블라카 베하그브라 레올메이오 마임. 대단한걸.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역시 루테란에... 아, 지금은 성에서 쫓겨난 몸이라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저쪽에서 하도록 하지. 도와줘서 고맙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군. 실리안 왕자는 소문대로의 인품을 지닌 사람 같군요. 이건 보급 물자 목록입니까? 자세하게. 잘 받아주셨다니 기쁘네요. 치료도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미한을 도와줘서 고맙네. 덕분에 한시름 덜었군.
킬리안 왕자님이 보냈다고? 설마... 좋군. 비둘기들도 금방 기운을 되찾을 거야. 다행이야. 이제 루테란에 새로운 희망이 올 거야. 여기 계셨군요. 마지막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으리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철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미안이 마침 나서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가지고 온 거였어? 내가 왜 그랬을까? 실리안 왕자님을 구한 분이로군.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자자하네. 뭐야? 누군데 갑자기 내 엉덩이를 차려고? 뭐 좀 낫네. 루테란의 국가인 용기의 노래를 안. 하지 않아도 알겠네. 병사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여기까지 들려.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왜 군대에 지원한 걸까? 끝났더라. 역시 마크는 대단하군. 나라면 이런 짧은 시간 내에 불가능. 오셨군요. 왕자님은 레이크바 마을에 군대가 접근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아만 사제님이 자네를? 정말 고맙네.
오랜만입니다, 왕자님. 초라한 병력이군요. 설마 이들로 슈헤리트님께 대항하시려는 겁니까? 왕좌에는 자격이 있는 주인이 있긴 마련이지요. 왕자님은 패자의 검을 빛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자의 검을 슈헤리트님께 바치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패자의 검이 탐나면 직접 가져가라고 전해라. 젊은 혈기로 명을 재촉하시는군요. 후회하실 겁니다, 왕자님. 돌려보내줘.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둬선 안 됩니다. 전에도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군. 이 패자의 검은 루테란 왕가의 보물이네. 왕의 자격을 가. 위로해주는 건가? 걱정할 것 없네. 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라고 했는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모두 내 잘못이네. 이번엔 우리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겠어. 적은 남쪽 언덕에 주둔. 말세야 말세.
수고했네. 이걸로 마을에 더 이상의 피해. 레이크바를 습격한 적들은 이제 대부분 물리친 건가? 안녕하시오. 촌장을 맡고 있는 호든이라 하오. 8살 아이라니. 그런 어린아이마저. 실리안 왕자님은 많이 슬퍼하고 계시더군요. 실리안 왕자님은 왕관이 필요해요.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빠가 그러는데 왕은 왕관이. 섭정 슈에리트가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 지금 상황. 그렇군요. 루테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왕관? 철학관 이야기를 하는 겐가?
마을은 이상 없습니다. 고부상 포부스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엿한 보부상입니다. 왕관?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실리안 원래 다 투자야 투자. 해주지. 실리안 왕자님이라면 슈에리트와 다르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시는 분. 눈앞의 가치에만 투자하는 이는 어리석고 이득만을 생각해 투자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그 너머의 가치가 있다. 상들에게 다녀왔는가? 역시 루테란의 상이네. 자네는 누군가? 왜? 왕자의 왕관을 만들고 싶다고? 그렇다면 아주 제대로 찾아왔군. 나는 우마르족 최고의 대장장이 우르르라고 하네. 자자, 어디 모아온 재료를 먼저 보여주게. 뭐 이렇게 부실해? 명색이 왕관인데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네가 이것저것 구해와야겠네. 마침 레이크바 인근에는 여러 재료들이 많으니 말이야. 이걸 받게.
안녕하세요. 미렌이라고 해요. 돌아왔나? 대관식? 뜬금없군. 무슨 말인가? 왕관을 완성하셨군요. 아만이 거절했다고? 그거 참 아쉽군.
지금부터 대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리안 왕자는 위대한 선조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영웅 루테란의 후손인 실리안 왕자를 주신 루페온의 이름 아래 루테란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폐하.
선생님! 큰일입니다! 베나르곤께서 이곳으로 오시던 중 악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본진은 괴멸, 남은 이들은 메드리닉 수도원에 항전 중이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 수고했다.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모든 병사들은 무기를 들어라. 지금 즉시 메드리닉 수도원으로 향한다. 지금부터 우리 군은 메드리닉 수도원으로 향할 것이다. 잔챙이들을 모아놓고 왕 노릇을 하려는 게냐, 실리아.
메드리닉 수도원으로 가는 건가? 왕군! 어떤가? 내가 만든 왕관이 멋지게 제 역할을 했지? 저는 베나르공이 이끄는 부대에 소속된 병사 태온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리안님이 말씀하셨던 모험가로군. 당신에게 신의
늦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왕자님, 왕자님이 왕자에 오르는 것은 보고 싶다. 아마 방법이 없겠는가? 왕자님, 저는 늦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쉽게 내가 반드시 왕. 오를 다스리다. 왕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왕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패자의 검은 반드시 알게 빛날 것입니다. 로테란을 다시 이 영광스런 기사의 나라를.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젠장! 젠장! 실리안이 많이 상심한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라니. 왕자님, 베나르공은 선왕을 잃은 왕자님께서 늘 조부처럼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베나르공이란 분은 실리안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했겠군요. 들려주던 노래군. 루테란의 국가. 그래, 하라범을 위해서라도. 고맙네. 자네에게는 번번이 신세만 지는군.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근데 너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실은 아만에게 고민을 말했더니 좋은 의견을 줬다. 당신에게 신의 가운가요? 신의 가운가 있길. 에펜 원장님께요? 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실리아님의 요청에는 당연히 응할 생각이었네. 자네는 누구지? 실리안 왕자의 동료라고.